지역 일자리 늘리기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라떼아트 무료 특강이 열렸습니다. 3월 21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의 경제 주체인 노사 그리고 민과정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일자리 늘리기와 인력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미스매치 해소 강구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과 계획도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과 2013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계획, 그리고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육성 등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복수 노조 등의 사안이 분쟁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로 대화 체계가 구축돼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2013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지난해 대비 약 1,200명이 증가한 57,711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 고용률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고유경입니다. 마치 카페에 온 것처럼 달콤 쌉싸름한 커피 향기가 가득한 이곳은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인구가 늘어나며 더불어 주목받고 있는 라떼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라떼아트 1일 무료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라떼아트란 라떼, 즉 우유로 커피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하트와 꽃, 나뭇잎, 동물 모양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려넣어 커피잔 속의 예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라떼아트는 맛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드시는 분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음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시고 숙련을 하시면 좋은 음료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수강생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만 라떼아트 과정을 무료로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인천 지역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바리스타 특강과 POP 손글씨, 제과 제빵 등 다양한 특강들이 준비돼 있어 수강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 지역 여성들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고유경입니다.